이제 이번에 개송입니다. 이시에 묘생 나라 연집 건강신이 성불 위력하사 보관 일체 집 건강신중하고 이설 송원하사대. 그때의 묘생 나라 연집 건강신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집 건강신 대중들을 널리 관찰하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여응관 법왕하라. 법왕 법여신이 색상 무유변하여 보현의 세간이로다. 그대는 응당 법왕의 법왕을 보아라. 법왕의 법이 이와 같으시니 세상에 거지 없어서 세간에 널리 나타났네. 모든 그 법을 듣는 그 대중들과 또 이 경전을 공부하는 모든 저 불자들은 법왕을 잘 관찰하라 했습니다. 또 법왕의 법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우주 법계의 천지 만물, 삼라만상이 세상에 끝없이 나타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가 법왕의 법이고, 이와 같이 이제 보는 사람은 불법을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다르게 불법을 보는 사람은 불법을 삿되게 본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 이 일모의 광망 부사이라 비여 정 일륜이 보조 시방국 이로다. 부처님 몸의 털 하나하나에 광명의 검을 불가사이하여 마치 밝은 태양이 시방국 털을 널리 비추듯 하네.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신 진리의 가르침은 그 구절구절마다 그 빛이 세상의 빛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천 개의 태양이 한꺼번에 떠서 온 세상을 비추듯이 눈을 부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막고 진리의 가르침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은 마치 이렇게 어떤 밝게 비추는 지혜의 광명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맹인과 같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 길을 막고 진리의 가르침에 뜻을 두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열의 신통력이여 법계 실 주변하사 일체 중생전에 시현 무진신 이러다. 열애의 신통력이 법계에 두루하사 모든 중생들 앞에 거지없는 몸을 나타내 보이시네. 불교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이제 나타내 보이는 분야는 정말로 많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음악, 예술, 조각, 뭐 미술, 뭐 또 뭐 교육과 뭐 인륜 등 많고 많은 분야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들 앞에 다 나타나서 한량 없는 몸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열의 설법음을 시방막불문이라 수제 중생유하야 신령심만족이로다. 열애가 설법하시는 소리 시방에 듣지 못하는 이가 없네. 모든 중생들의 종류를 따라 마음에 다 만족하게 하도다. 열애가 설법하는 그 소리란 이제 어떤 소리인가? 새소리, 바람소리, 또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 자동차가 굴러가는 소리, 뭐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이 모두가 열애의 설법이고 열애의 소리인 것입니다. 인연을 따라 근기를 따라 다 듣고 만족한다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중견 모니존이 처세 궁전 중하사 보이 죄 중생하여 천양어 대법이로다. 대중들이 석가모니 세존을 보니 세상의 궁전에 계시면서 널리 모든 중생들을 위하사 큰 법을 더 날리시네. 그 선문에 미리 도설에 이강 왕궁 하시고 미출 모태에 도인 입필 하셨다라는 이제 그는 개성이 있습니다. 도설천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미 정반왕 궁전에 내려오셨으며 모태에서 출생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을 다 제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세존은 육신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면서도 또 육신처럼 어떤 형체가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고 가지 아니하면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세존인 것입니다. 법회선 복처에 일체 차별이를 종종방편문으로 연설무궁진이로다. 법의 바다가 소용돌이 치는 곳에 여러가지 차별한 뜻을 가지가지 방편으로 다함이 없이 연설하시네. 불교의 이제 팔만 대장경의 내용은 실로 법의 바다가 소용돌이 치는 것과 같습니다. 커다란 이제 물결을 일으키면서 혹은 또 높이 또 혹은 낮게 가지가지 차별한 뜻이 파도처럼 소용돌이 친다 그랬습니다. 바다에 있는 무수한 이제 어떤 뭐 고기들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함께 이제 따라 춤을 춘다. 이것은 끝도 없고 다음도 없는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변 대방편으로 보응 시방국 하시니 우불정광명하면 실견열애신이로다. 거지없는 큰 방편으로 시방국토에 널리 응하시니 부처님의 깨끗한 광명을 만나면 다 열애의 몸을 보내. 부처님의 그 크나큰 방편은 시방국토 중생들에게 널리 널리 응하여서 진리의 청정한 광명을 밝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진리의 광명을 만나는 사람마다 열애를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공양의 제부를 억찰 미진소하시니 공덕여 허공하여 일체 소천망이로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일 억만세계 티끌소와 같이 하시니 그 공덕 허공과 같아서 모든 이가 다 우러러 보내. 불교에서 이제 말하는 가장 큰 공덕은 일체 중생을 부처님으로 분명하게 보아서 그 모든 이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찬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공덕은 허공과 같아서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열애로 받들어 모시는 것 같으면은 살아가면서 타인하고 다툴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부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부처님. 모든 사람으로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하고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하고 어떻게 말 같은 말 할 수 있겠어요?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 험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다 열애로 받들어 모시면서 그분을 존중해주고 찬탄해주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나큰 공덕을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신통력 평등하사 일체 찰개현이라 안자묘도랑하야 모현중생전 이러다. 신통의 힘 평등하사 모든 세계에 다 나타나사 나타나네 미묘한 도랑에 편안히 앉아 중생들 앞에 널리 나타나도다. 부처님의 신통이란 곧 이제 미묘한 진리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정각을 이루시고 또 중생을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셔서 일체 세계, 일체 국토에 널리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미묘한 보리 도량에 편안하게 이제 앉아 계신 그대로 중생들 앞에 널리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염운 보조명하사 종종광 원만 하시니 법계 무불급하여 십을 소행처로다. 불같은 구름 널리 밝게 비치어 각가지 광명이 원만하니 법계에 골고루 다 미치어 부처님이 행하시는 곳을 보이네. 화엄경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화엄경 내용이 참으로 불꽃과 같은 어떤 구름 광명이 널리 비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가지가지 이제 광명이 모두 그 원만해가지고 더 넓은 법계에 골고루 다 비추고 또 부처님이 또 행하시는 일과 장소를 모두 다 비추어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이 화엄경의 어떤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